한가로운 시골 한강변입니다. 저녁 매미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골 농부는 지금 들깨털이에 여념이 없습니다. 지금 들깨 수확이 한창인데요. 한번 들깨 떠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들깨 수확이 지금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콩도 많이 열렸어요. 콩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콩밭에 콩. 우와, 들깨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참깨를 이렇게 심어서 수확을 해서 비를 안 맞게 저렇게 씌워놨네요. 농사 짓는 분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. 우와.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. 참깨 수확한 밭에다가 지금 들깨 모종을 심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밭에 이거 저기 참깨 배신 거예요? 이야, 참깨를 엄청 많이 하셨네. 이거는 다 참깨 빈자리예요? 참깨 아, 빈자리고 참깨 비고 들깨도 들깨를 또 심었고. 심으신 거예요? 아,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자라네. 그럼. 예. 저기는 깨 농사를 많이 하시나 봐요. 참깨가 엄청 많네, 이걸. 삭감면 각종류, 각종류 중말, 그죠? 각종류 중말에 이렇게. 여기 아름말. 여기 아름말이요? 여기 아름말, 저 아래 저거 아직, 중말. 아. 그거는 배터, 저 왜. 배터고, 예. 아직 안빈 것도 여기가 있네. 아이고, 아름말이다. 좋아가지고 뭐. 여기는 아름말. 그럼 여기서 동이까지 아주 아름말이네. 따로따로 심은 지가 다 차이가 이거 나나 따로, 봐요. 그것도 따로. 먼저 심은 거는 벌써 아. 그거는 다 따로 익었네요. 있고. 아이고 뭐 더워가지고 아무도 그쵸, 없네. 요즘 낮에 더워서 낮에 하시면 큰일 예. 나셔요. 폭염 때문에. 아이고 덥기도 덥기도. 우리 저 봉구아버지 친구. 아. 아니 얼마 니가 대다 주고. 동갑이에요, 동갑. 아 큰아버지 친구셔요? 어, 친구.
아이고 살아계셨으면 저렇게 하실 텐데. 아니 정정하시. 이제 아홉 대가 여덟. 되게 정정하시네. 돼지띠 돼지띠. 이 이 큰 농사를 다 지으시고. 우와. 병원에 생긴다. 예, 예. 아이 그리고 또 이 깨가 양이 엄청 많이 나오겠다, 그죠? 몇 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아, 이게 저기 뭐 실험이 안 돼. 실험이 잘 안 돼. 에. 어, 막 그 장마에 쓰러지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.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. 아줌마는 바로 이제 다. 아. 형수, 우리 예. 형수. 에. 이거 장난쪽으로 맨날 얼로 취직 가라고. 와. 깨밭에 아, 또 옆에다가 꽃 필 때 참깨 필 때 이 옆에다가 들깨를 또 심으셨대요. 그래서 지금 참깨 수확이 한창인데요. 예, 이렇게 먼저 심은 거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씌워서 다 말랐고요. 또 이번에 또 수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비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농사 짓는다는 게 엄청 힘이 든 것 같아요, 지금.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아이고, 지금은 이제 참깨를 수확하고 요게 이제 끝나면 또 추석 지나고 나면은 요 참깨 옆에 심어 놓은 들깨를 또 수확하시겠지요? 이게 지금 참깨 씨가 요 바닥에도 이렇게 쏟아져 있어요. 이제 파라솔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더울 때 그늘을 만들어서 쉬었다가 일하시고 하시나 봅니다. 아이고, 이 그늘막이 넓기는 하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지금 저 통 안에는 시원한 물하고 참거리를 드실 간식거리를 담아 오셨겠지요. 이 한적한 시골 강변마을 옆밭에는 지금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고요. 앞산에 저기 동양화 같은 더 절경은 강물하고 더불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저녁 노을이 지려는 저녁에 아름다운 노 부부가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농사 짓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정겹습니다. 이 그늘막이 있어서 그나마 더위를 잠깐은 피할 수 있겠지만 워낙에 더운 날씨라 이 8월 그 제일 더운 때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이제 이런 걸 뵙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힘들게 농사 짓는 모습을 보니까 그 농산물에 대해서 뭐 비싸니 싸니 응?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완전 한 폭의 그림입니다.